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뭉쳐야 산다. 6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이광재 이제 단일화 소리가 나오죠. 7월 5일날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는 반 이재명 연대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 그 자체를 보시면요, 이재명이 센 거예요, 그쵸? 응? 그러니까 선거에서 여러분들, 누가 누구랑 단일화한다, 그거를 비판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땐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네가 스스로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저는 괘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를 시작으로 당연히 여기선 뭐 정세균이 되겠죠. 누가 봐도요. 그 다음 다빈이랄은 정세균 대 김두관으로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정세균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자기 혼자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6명 컷오프는 제 예상으로는 양승조, 최문순 지사가 죄송하지만 컷오프 될것 같아요. 양승조, 최문순 지사 두 분의 지사가 컷오프 되면 나머지 살아나는 사람이 박용진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김두관 뭐이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박용진은 단일화에 참여는 안할것 같아요. 박용진은 단일화에 참여는 안 하고, 그러면 정세균 대 김두관의 단일화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지지율을 보면 이광재나 김두관 별로 존재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당내 선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내 선거는 다릅니다. 왜냐면 김두관이나 이광재는 현직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으로 만약에 김두관과 정세균이 단일화를 해서 정세균이 이길 경우에는 정세균에게 당내 권리당원표나 대의원표가 많이 쏠려요. 그럼 지지율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최종적인 단일화는 결국은 정세균 대 이낙연으로 봐요, 전. 정세균 대 이낙연. 호남의 두, 전남의 이낙연, 전북의 정세균. 이두 사람이 단일화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독자 행보를 갈 것이고, 박용진도 나의 길을 가련다.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적으로 과반 이상의 어떤 득표율이 없을 경우에는 이낙연 대 정세균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다음에 박용진. 이네 명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볼 땐. 그러면 결국은 목표는 반 이재명 연대거든요. 그렇죠? 반 이재명 연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재명이 세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재명 지지자분들께는 괘씸하죠? 그렇죠? 이재명 하나 이기려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라도 반 이재명 세력을 구축해서 이재명을 떨어뜨리려는, 그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 추미애가 등장한 거예요. 여태까지 추미애 없이 이재명 대반 이재명으로 갈렸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보시면 이재명 대반 이재명 구도에 추미애가 없다 그러면. 추미애가 없다 그러면 뭐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이광재, 뭐 박용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박용진은 관심 막히고. 여태까지는 다행히 여태까지 보면 이재명 대반 이재명 구도였어요. 그래서 경선 연기냐 아니냐 갖고도 사실 당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보면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진보와 보수 둘 다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한 건데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너가 민주화 운동을 했냐, 네가 도대체 네가 운동권이냐, 네가 친문의 적자냐, 도대체 네가 왜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냐,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네가 도대체 무슨 개파가 있냐, 뭐가 있냐, 네가 도대체 뭔데, 어? 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 과거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인재를 꺾고 1등을 했을 때 후단협을 요구했던 상황이랑 똑같은 게요, 이게. 아니 지금 현상이 그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을 욕하니까 또 비판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인태 같은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실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보는 거죠. 자기네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네가 지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도대체 뭘 했다고 네가 지금 대통령이랑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자기네들 진골 선골 하면서 자기네들이 민주당의 어떤 민주진보 세력의 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게 깔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지사님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괘씸하죠. 이재명 하나 이길라 그러고 연대하고 연대하고 연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괘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도 우리 방에 많잖아. 이낙연 지지자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까지 단일화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되면 태클 걸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 연대 얼마든지 해라. 전 그 생각을 해요. 응? 이렇게까지 연대를 하고 연대를 하고 연대를 하고 연대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면 얘네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반 이재명 기류가 이재명으로 연대를 해서 정권을 연장하자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더 만약에 연대 연대 연대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와 붙었는데 만약에 3등을 한다, 3등을 한다 그러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막 정세균 이광재 해갖고 정세균이 이겼어, 정세균 김두관 해갖고 정세균이 이겼어, 이낙연 정세균에게서 만약에 이낙연이 이겼어, 그래갖고 이재명 정세균 아니 저 이낙연 추미애 3파전이 됐는데 결선 투표는 두 명이 올라가요. 결선 투표는 50%가 안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두 명이 올라가요. 거기에 만약에 연대했던 놈들이 다 떨어지고 이재명 대 추미애가 올라가면 이거야말로 연대했던 놈들은 정말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뭐 선거라는 거는 분리하면 단일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제가 선거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 안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맞죠. 이재명 지사를 여기서 누를 만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변수예요. 추미애 장관이 과연 이낙연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시작하자마자 최고 9.1%까지 찍는 모습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6% 7%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이 당내에 지금 세력이 없어요. 당내 세력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언론의 추윤 갈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을 추미애가 키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대선 캠프 갈 데 없었던 사람들은 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의 어떤 이 단일화는 여러분들 나쁘게 보지 말자. 오히려 이게 흥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너무 무의미한 그 선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별로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제일 완승하다, 원사이드 하는데 자꾸 단일화해서 붙어보고 단일화해서 붙어보고 이러면 민주당 과연 단일화했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지나가나, 그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쁘지 않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저는 그 단일화는 뭐 선거 있을 때 항상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던 진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된다. 제가 보면 오히려 단일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졌을 경우에 반 이재명 연대가 사실상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1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냥 그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면 좀 넓게 봐라. 웃기잖아. 이재명이 뭐라고? 지지율 좀 높다고.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일화를 통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을 했다고. 누가 봐도 자기네 스스로가 이재명이 제일 세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 여태까지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면서 경선부터 깽판 쳤던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이제 이재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 여태까지 이재명 인정 안 하니까 뭐 경선 연기하자 그러고 별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정치적 거물이었다는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를 했는데도 진회가 안 돼.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연대,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이 결코 뭐 민주당 뭐 경선의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선거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재밌는 선거 만들면 돼요. 흥행하면 돼요.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저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돌리냐 그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선 출정식이나 그 출마 선언문들을 보면요, 가장 선명한 사람은 추미애더라. 그치? 난 추미애 장관한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항상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정치 5선 정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왜 그 여론의 질타를 받고 비호감이 높아지고 민주당 내에서 저런 자기에 대해서 비토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 그쵸? 대부분 그렇잖아. 자기가 그래도 당대표까지 하고 민주당 안에서 짬밥이 5선인데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언론도 자기한테 막 그 비판적인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다시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그 비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때는 내가 옳았다.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비호감, 언론에게 공격당하고 민주당에서에게 외면받았던 이유는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에 이어서 한 것뿐이다. 내가 그러면 검찰개혁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됐냐. 당당하게 맞서더라고. 그게 되게 멋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민주당 안에서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그러면 사람이 좀 기도 죽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내가 검찰개혁을 하지 말았어야 되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그런 게 참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참 장관님은 참 올곧은 사람 같다. 응? 대부분 그 정치 5선임은 자기 정치적 재개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전공법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내가 보는 정치인들은. 제가 봐 여태까지 3선 이상의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은 한번 다시 그 배지 달라 그러고 다시 그 자기가 어떤 법무부 장관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물러나는 순간 다시 여의도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그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또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다음 총선이나 뭐 그런 걸 대비하는데, 당당하게 대선에 도전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다운 선거를 좀, 그러니까 선명성이 너무 없었어. 내가 솔직히 보면 이재명 지사는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워낙 여기저기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견제 세력이 많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는 사방에서 총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경기도지사니까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이재명 지사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요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건 있죠. 근데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런 분들은 좀 민주당스럽지 못한, 무조건 뭐 보이지 않는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떤 그 자꾸 뻘소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민주당 왜 저러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는 현재까지는 추미애다. 그런데 과연 우리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하여튼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뛰어들음으로써 재밌어졌어요. 제가 보면 재밌어지고 좀 민주당다운 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민주당다운 좀 선명성.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발주자들,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선명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쫙 앞에 나가 있고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명성이 없다 그러면요, 자꾸 연대나 이런 소리를 통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선명하지도 않으면서 반 이재명 연대만 구축을 하면서 몸집만 부풀리기를 시작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 안의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내 선거에서는. 당내 선거에서는 선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당내 선거를 할 때는 선명성 경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우클릭 할 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들 센스 있죠? 민주당 당내 선거 할 때는 선명성 경쟁은 필수예요. 왜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 자체가 개혁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은 지지자들이거든요. 당내 선거는 선명성을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됐을 때 우클릭한다 그래갖고 어머 나 투표 잘못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이기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팀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이죠. 화요일날 저녁 10시에는 김두관 후보님, 제가 꼭 물어볼게요. 혹시 김두관 후보도 단일화 하실 겁니까? 꼭 물어볼게요. 오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7월 1일 날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 이재명 지사님은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그동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은 7월 1일 이후에 제가 방송에서 초대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조만간 나중에 대권 후보 이제 6강이 가려지면 저희 방송에서 토론도 한번 시킬게요. 토론도 한번 시킬게요. 1, 2, 3등 토론, 4, 5, 6등 토론. 얼마나 재밌어. 안 그래? 이낙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낙연 지사님도 제가 꼭 모시고 싶어요. 왜냐면
이낙연 지사님을 제가 계속 초대를 한번 할게요. 이낙연 지사님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전부 대선 릴레이 토론이기 때문에 모두 모셔갖고 여러분들 우리만큼은 여기 보시는 5,500명 뭐 알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요. 무조건 우린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 아, 문재인이란다. 죄송합니다. 예, 본심이 나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무조건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제가 낮에도 얘기하고 가끔 얘기하지만, 전 진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2017년 같이 막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 절실하지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권 연장이 절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꼭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 후보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를 뭐 일명 뭐 찌찌거리면서 비판하시는 사람들 저를 뭐 이재명 지지자라고 봐도 좋고요, 이낙연 지지자라고 봐도 좋고요, 추미애 지지자라고 봐도 좋아요, 저는. 아니 민주당으로 정권 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근데 어떤 후보로 저는 그 정권 연장은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가장 그 제 가슴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는 이번에 안 되면 저 성격은 반드시 정계 은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문재인 그 당시에 2012년 대선 도전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야 이거 은퇴각이다, 저분은 한 번 더 도전할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진짜 막 그래갖고 막 문재인 은퇴할까봐 2013년부터 2012년부터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래갖고 막 국회의원 도전하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문재인 막 하면서, 그쵸? 근데 그래갖고 2017년 만약에 대선을 졌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련 없이 포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지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낙연을 공격하고, 이낙연을 좋아한다라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공격 안 해도요 저쪽에서 공격해요. 앞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 경선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가 돼서 민주당 후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제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2017년은 솔직하게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면, 이낙연이고, 2017년은 안희정이고 이재명이고, 솔직하게 지금 처음 말씀드릴게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2017년 때 경선 흥행을 위해서 나왔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짓 보니까 진짜 둘 다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전. 어디서 저기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히 씨요,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 당시에는. 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당내 선거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한 싸가지, 막 진짜. 그래서 저는 세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왔다 그러는데, 야, 한 명밖에 안 보여, 이렇게. 내 눈은 고정이다. 양쪽에 칸막이를 하고, 이쪽은 안희정, 이쪽은 이재명. 아무도 안 보인다. 아무도 안 보인다. 문재인만 봤어. 이렇게. 문재인만 봤어. 아, 그때 최성 시장도 나왔었구나. 그냥 그분은 그냥 이름 알리라고 나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연상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오히려 똥파리에 가까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똥파리에 오히려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 조국, 유시민 이 세 분은 내 마음을 띄어요. 아, 솔직히 얘기하잖아. 노무현, 문재인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 유시민, 조국, 김경수? 정도는 내 마음을 띄게 해. 근데 그 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 후보, 그냥 민주당을 응원하는 거예요. 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노무현의 비서, 문재인의 비서, 뭐 저기 저 뭐지 최측근 김경수 너무 좋고, 유시민 너무 좋고, 조국 너무 좋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2015년에 이재명 지사님한테 뿅 갔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제가 언제 이재명 지사님한테 반했냐면요,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연설을 하는데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치는데 대중을 압도하는 연설에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정말 뿅 갔어요. 와, 어떻게 연설을 저렇게 잘하냐. 아니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제가 옛날에 막 이재명 지사 연설을 듣고 나서 뿅 가갖고, 야 저런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한번 작살 내겠구나. 작살 한번 내겠구나. 라고 하면서, 와, 거의 내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옛날에 보면 2015년 이재명 지사님 제가 막 지방까지 따라다니면서 연설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면요, 토론이나 연설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토론이나 연설에서 이재명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마음을 놓기 시작했냐? 2017년 대선 과정.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큰일 나겠다. 당내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치르나. 이건 아니다. 어떻게 당내 선거를 이렇게 치러야 되냐.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제가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진보진영이라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김어준 총수의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김어준 총수는 민주당에서 조금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지금 솔직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떠오르는 건 라이징 선은 추미애고요. 기존에 친노 친문과 연관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총리를 3년 동안 하면서 이낙연 지사가 처음에 지지율 40%로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뭐 다 까먹고 떡락 한 세 번 쳐갖고 13%죠. 일단 저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 추미애예요. 저는 제가 봐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추미애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의 외연 확장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추미애 장관님과 개인적으로도 뭐 잘 알고 그러지만 추미애 장관 갖고 정권 연장은 솔직하게 어려워 보여요. 저는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2등으로 경선을 만약에 끝낼 경우에는 민주당에 큰 힘이 돼요. 민주당다운 후보들이 1등의 후보를 밀 경우에는
조국에게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 그리고 추미애는 다음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는 다음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그림도 봐요. 응? 추미애는 단순히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낌으로써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면 제가 딴건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번에 정권 날라가면요, 다 죽어요. 그다 죽는다는 표현은요, 섬뜩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저 대한민국 수구 친일 반동 세력들이 왜 정권을 뺏겼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촛불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렇죠? 촛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시민사회 세력과 이 촛불을 가만둘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관료 조직이에요. 관료 조직들이 왜 저들이 정권 잡으면 알아서 기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네들은 정권을 다시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굴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촛불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계엄령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목숨 걸고, 저는 과거에는 문재인밖에 몰랐으니까, 대선 경선에서 누구를 목숨 걸고 밀 마음도 없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우리가 아니래도 밖에서 죽이려고 될 텐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나 투표 안 할란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정권 연장 못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번에. 그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이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촛불로 무너뜨린 수구 반동 세력들에게 5년 만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고요? 국정을 농단하고 수백만, 수천만인이 나와서 촛불을 들어서 결국 박근혜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했는데, 그들은 정치 쇼를 하면서, 그들은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민주시민들에게 그 어떤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당명 이름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4년 만에 저들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을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늘 얘기하지만 이 사회에 우리가 주류라 그랬으면, 이런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정치와 해외 국제 외교 찬양을 했겠죠.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국가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전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60% 이상인, 70%, 80%까지 나오는 대통령이에요. 도대체 문재인이 뭘 못했는데? 안 그래요? 문재인 정권이 하도 못해서 최재형이나 윤석열이가 방귀를 들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다? 개가 웃을 일이죠. 얼마 전에 MBC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왜 관료 조직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박근혜가 정치를 잘해갖고 그들은 자기 직을 던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임기를 채웠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언론 탓? 여러분들, 언론과 관료 조직 탓할 필요 없어요. 언론과 관료 조직 탓할 필요 없어요. 수구 친일 반동 세력들은요, 이익 공유제예요. 이익이 있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해찬 대표님이 20년 집권 플랜을 얘기했냐? 관료 조직을 잡는 거에 가장 단순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집권 말기가 되면 관료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봤고. 그 관료 조직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다? 저들에게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관료조직은요, 정권 바뀌면 우리 죽을까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복지부동을 하는 거예요. 집권 말기가 되면. 민주당의 어떤 철학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알지만, 특히 홍남기나 이런 관료조직들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우리 이러다가 다음 정권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저쪽과 언론이 공격해도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 이제는 민주당의 대적은 국민의힘이 아니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만 되는구나. 민주당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언론이 공격하고 아무리 관료 조직이 저항을 해도, 아, 민주당이 세구나 라는 인식을 주면요, 말 안 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년을 얘기한 거예요. 20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여러분들이 물론 이 정치, 그리고 이 정치는 인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하는 마음속의 후보가 절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우리 민주진영이 한 발짝, 지지자들의 민주진영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넓게, 한 발짝 뒤에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절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후보가 떨어지면 모든 게 상실감이 온다고요. 그 기분이 얼마나 본선에서 지는 것보다 자기가 응원했던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면 투표를 포기하게 돼요. 그거를 막고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할 얘기도 많고 여러 말도 많지만 좀 조금 더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많은 변화는 있어요. 어떤 많은 변화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내가 가끔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한 건데, 늘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특징이 뭐냐면, 정권은 우리가 잡고 있는데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있잖아요. 특히 뭐 정의당과 단일화를 안 하면, 정의당과 단일화를 안 하면 꼭 저쪽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만 애달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저쪽이 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 어때죠? 정의당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정의당에게 야권 단일, 그러니까 민주 진보 세력의 단일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민주 진보 세력에게 민주당이 단일화를 해야만 저쪽을 꺾는 선거의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단독 후보가만 나와도 저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민주당이 과거에 국민의힘이나 이쪽 수구 세력들에 비해서 많이 열세였는데 범민주 세력의 확장력이 생긴 거예요. 민주당 후보만으로, 범민주 후보의 민주당 후보만으로도 이제는 저쪽이 단일화를 해야지 이길 수 있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면 이거 되게 큰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모든 선거가, 특히 그 막 치열한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 대 정의당 뭐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지는 선거들이 나왔어요. 응?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민주당 단독 후보가 나와도 저쪽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뭐 그런 거를 보면, 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민주 진보 세력들이 약진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민주당이 저는 너무 지금 대처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조언을 해줄 거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들에게 외면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입으로만 청년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처가 좀 너무 섣부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왜 20대, 30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나를 생각하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쵸? 20년 전에 20, 30대가 70% 이상이 민주진보 진영이었어요. 그때 착각에 아직도 민주당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20대였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40대나 지금 50대 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30대였고 20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30대는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대예요. 그렇죠? 피부로 87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87을 귀에 담아서 들렸던 사람들, 민주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의 바람은요, 87 항쟁의 여파가 계속 와갖고, 그87 항쟁의 여파에 의해서, 2002년에 선거 때는, 저는 직접적으로 87 항쟁 때, 저는 중3이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아도 누나들, 또는 선배들에 의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잔악함과 5.18 민주화 항쟁의 어떤 거룩한 그런 뜻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20대, 30대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20대라 그래봐야 몇 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쵸? 김대중 대통령이나.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민주화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20대, 30대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2000년에 태어나봐야, 지금 22살이야. 응? 김대중 대통령 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민주 정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커가면서 계속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2000년대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뭐 나이가 먹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자란 애들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이,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휴대폰이 있던 애들이야. 응? 그래갖고 이제 2000년 초반에 들어가면 뭐 핸드폰 있고 점점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인류의 전자제품 IT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할때나 같은 40대, 50대 기성세대들, 거기에 60대, 70대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경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사실. 일본이 도발한다 그랬고, 우리는 친일 식민지 교육이 굉장한 오랫동안 젖어 있는 세대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심 일본은 세다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에 태어났던 지금의 20대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은요,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예요. 그 일본한테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2년 월드컵에서 전 세계를 울렸던 운동, 스포츠에서 우리가 일본에 밀리나요? 안 밀려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모나미 샤프를 쓰면 싸구려였고, 일본에 똑같은 샤프인데 일제를 쓰면, 그러니까 학용품 일제, 독일제들이 다 수입산이 좋은 세대예요.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메이드 인 코리안가 아닌가를 먼저 봐요. 그쵸? 펜탈 샴푸 재팬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고가고 더 좋아. 근데 그거를 똑같이 흉내낸 모나미에서 나온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휴대폰이 대한민국의 LG와 삼성폰이라고 생각하고, 단한 번도 일본에게 져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일본의 우월감, 일본에 대한 우리가 경제력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만 몰랐던 거니까. 40대, 50대, 60대들한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제 방송 연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진국이 되지 않았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하지. 2, 30대 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이념과 어떤 사상에 무장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물질적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는 20, 30대에 젊었을 때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것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피를 흘리고 민주화 열사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했던 그런 게 있는 세대고, 지금의 20대, 30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풍족한 세대로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념이 얘네들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은 20대, 30대는 그냥 진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쵸? 그냥 20, 30대는 우리 당 지지층이야. 20, 30대는 진보야.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미 20, 30대는 탈이념 세대고, 그냥 우리나라 자체를 민주화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일, 반, 독재 이런 생각의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냐? 부모의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아이들이 물질 만능에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 사회에 뛰어들잖아요. 있는 집 아이들은 월 0세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태어난 한 살부터 경쟁 사회야. 있는 애들은 사립학교로 가고 과외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념 세대가 아닌 물질 세대예요. 물질 세대다 보니까 그만큼 뒤에서 엄마들이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상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50대, 60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저는 4.7 재보궐선거는 20, 30대의 이탈이 아니에요. 40대, 50대의 이탈이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2002년에 민주당을 찍었던 8.7 항쟁에 반독재를 외쳤던 이념 세대가 부동산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접하면서 민주 진영을 외면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향이 20대에도 갔다고 생각해요. 50대들, 과거에는 20대 뜨거운 가슴을 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했던 사람이지만, 현실은, 아니, 집두채 있는 게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하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쵸?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민주당 밀어줬더니, 어? 집값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정말 이건 뭐냐? 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말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전해지는 거죠. 저는 20, 30대가 어떤 뭐 페미니 여러 가지, 그거는 저는 민주당이 너무 단순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40대, 50대의 민주적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대들이 가장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고달퍼지면서 그 영향이 20, 30대 자식 세대들에까지 연결되면서 20, 30대가 이탈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왜 대학생들의 어떤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 아주 편향된 정의를 얘기했냐. 고대에서 촛불을 들고 서울대에서 촛불을 들고 이상한 촛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학가에서. 그게 뭐냐면, 그들은 대학교에서 지성을,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과 이념과 어떤 자기가 그동안에 몰랐던 지식을 연구하는 대학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영향, 그러니까 고등학교 4학년인 거예요. 저는 현재 대학생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대학은 자기의 미래의 취업을 위해서 거쳐가는 하나의 사관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같이 죽으라고 도서실을 다니면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그 생각을 벗어나서 선배들에게 각종 동아리와 서클을 다니면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줄수 있는 선배도 없으니와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념적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가치가 20대, 30대 애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20대, 30대 애들의 마음에 움직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게 50대, 60대의 부모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60대들은 왜 힘들었냐? 입으로만 민주정권에서 반값 등록금 해줬어야죠.
반값 등록금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학생들이 자기가 벌어갖고 등록금을 냅니까? 대부분 부모가 내주거든요. 어? 등록금에 500만원, 600만원 비대면 활성화가 돼 있는데 500만원, 600만원의 등록금을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50대, 60대들의 부모예요. 그쵸?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을 정상화만 시켰어도 그 부담은 학생과 20대와 50대가 동시에 같이 가는 현상이었어요.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반기를 들고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욕을 한다고 해도 이 뭐죠?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만들어놨으면요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뭐든지 여러분들 새로운 시행을 할 때는요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망한다는 건 조중동의 이론과 어떤 그 일부 자영업자들의 말이에요. 올리고 1년이 지나면 어떠냐? 누구나 하루에 8시간 일해서 8만원을 받고 그러면요 그 돈이 결국은 다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페미니면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페미에 몰돌해 갖고 하는 애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저를 세상에 시야가 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내가 알바하는 자리가 힘들고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데 그 처해 있는 상황의 출구를 다른 사람에게 겨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 가서 최저임금에 만 원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하고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어? 대학을 정상화시키고 그러면 부모들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모가 없고 거기서부터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의식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좀 말 좀 길게 할게요. 과거 20대 30대들과 지금의 20대 30대들을 비교해보면요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들 보면 막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죠. 어? 위크엔드 모직 잠바 입고 대학생들 하면 그냥 누가 봐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어른이었어요. 어른. 제가 우리 삼촌들 있죠 지금 50대 후반 그 아니면 60대 초반 제 삼촌들을 보면요 대학생일 때 보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대학생 가방이 있었어요. 네모난 거.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냥 어른이었어요. 왜 어른이었냐? 우리 전호영 박사님도 얘기를 했었죠. 60년대의 대학생들은요, 어? 그 집안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부모들의 학력이 더 높은 세대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지금의 40대, 50대들은요, 가장 공부를 치열하게 해서 대학 입시의 경쟁을 가장 힘들게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나 지금의 대학생들보다 부모 세대 부모가 학력이 더 높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생각해봐. 전쟁 세대였어. 전쟁 세대. 1950년에 전쟁 통해 1950년대에 아들을 낳아서 1970년대 초반이나 1900 조금 빨리 난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만약에 몇 년대라면 60년대의 대학생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어때요? 그 당시에는 아예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만은 이 아이가 중학교가 되면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애예요. 장남에 중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집에서 부모님들은 전쟁세대야.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글도 읽어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중학생이 와갖고 가르쳐줘요. 고등학교가 돼요. 고등학생. 그 집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엄마는 1900 전쟁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60년대에 얘가 70년대 초반이나 만약에 20살이 돼갖고 대학을 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집에서 제일 많이 배운 애예요. 대학교에 갔더니 그래서 부모들은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새끼만은 꼭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걔는 그 집안의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 응? 그래서 어른 대접을 해줬던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이 대학생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응?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의 대학생, 고등학생,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는 그 애가 가장 지식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니까 어른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 아이들 중에 부모는 열심히 어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을 가서 지금의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을 낳았어. 낳았는데 2000년대에 낳았어. 그래서 남들 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막 했어. 그냥 물질 망능이야.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해. 부모는 더 똑똑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어때? 아휴, 너는 누구 닮아갖고 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본인은 안 그랬거든. 본인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밤을 새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학을 가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자기 새끼들은 너무 쉽게 대학을 가고 요즘 하니까 애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애로 보이는 거죠. 요즘 어느 부모님이 대학생이라 그래갖고 그 자식을 어른 취급해줘요? 어른 취급 안 해줘요. 지식 능력의 차이는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보다 자식 세대의 지식 능력이 뛰어났고 그게 역전이 되는 게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90년대부터 이제 부모 세대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자식 세대들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자유롭게 대학은 필수가 아닌 대학은 선택으로 돼버린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20, 30대가 탈이념 세대가 된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응? 20, 30대는 탈이념 세대가 되면서 이제 관심이 어디가 돼요? 현재의 정치와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바라보는 시기가 세대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의 20대, 30대들이 관심사가 정치일까요? 20대, 30대의 관심사가 어떤 우리 사회의 부조리일까요? 20대, 30대의 관심이 공정일까요? 아니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데 집값이 천정부지야. 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사회적으로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눈을 딴 데 돌리죠. 그랬더니 주변에 봤더니 뭐 비트코인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또 돈을 막 그런 기사 비트코인으로 망했다는 기사는 안 나요. 그쵸? 사실상 언론들이 우리 청년들의 어떤 비트코인 광포는 언론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뭐 게시판이나 이런데 몇십억 번 거 인증한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아이들은 자기는 죽으라고 알바 구해갖고 일해봐야 하루에 몇만 원 버는데 누구는 뭐 해갖고 몇 억을 벌었니? 몇천만 원을 벌었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럼 아이들이 우리 20, 30대에 거기서부터 부모,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있는 애들은 스펙스를 쌓기 위해서 외제차를, 20대부터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20대부터 엄청난 거기서 출발점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죠. 문재인 정부의 잘못보다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물질적 양극화에서 시작한 게 바로 20대, 30대의 허탈감과 이 사회의 어떤 그 반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상대적 박탈감, 그 상대적 박탈감에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출발 지점부터 뒤쳐져 있나,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박탈감에서 시작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조금 여러분들 영끌 이런 말은요, 20대 30대의 영끌 집사서 이거는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20대 30대에서 집살라고 노력하는 애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봤어요? 있는 집 애들이에요. 있는 집 애들이나 대출을 받고 얼마 갖고 집을 산다는 얘기를 하죠. 진짜 하루하루 살기 힘든 고시원에서 사는 애들이 무슨 집살 생각을 합니까? 어?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끌이라는 단어예요. 20, 30대 여러분들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래도 자기 돈에 1억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삽니까? 20, 30대는 당장 등록금이 없어갖고 알바를 두 탕, 세 탕 뛰는 애들이 무슨 집을 살 생각을 해요? 어?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벌써부터 사회적 출발점에서부터 그 똑같은 20대라고 하지만 이미 본인들은 경쟁사회에서 밀렸다는 사회적 허탈감이 분출돼서 그게 정치적인 반감으로 가고 언론이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니까 자체 잘 모르는 20, 30대의 이탈은 그 원인을 여자 언론이 부추기는 패미 현상이죠. 여러 가지 원인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떤 대학 등록금이나 뭐 아르바이트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20대 30대는 여러분들 나이가 먹나 적나 60년대 20대나 70년대 20대나 80년대 20대나 90년대 20대나 2000년대 현재 20대나 하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젊음으로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근데 20, 30대의 가장 큰 허탈감은 뭐냐? 본인들에게는 도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도전할 기회가 없는 박탈감이 결국은 사회적 비판의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것들을 부추겨서 패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고시원에 늘 전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난 대학을 가갖고 꿈이 많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알바 두 탕 이상 뛰지 않으면 나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잘 사는 애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캠퍼스를 누리고 그런 애들은 해외만 여름방학만 되면 해외에 나가고 스스로들이 사회의 대학생이라는 미성년자의 딱지를 들고 사회의 발걸음을 딱 딛는 순간 불공정을 느끼는 거죠. 그걸 불공정으로 느끼죠. 야, 씨,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복 입고 다니니까 잘 모르죠. 대학에 딱 왔더니 누구는 여름방학만 되면 해외에 다니고 평소에 자동차하고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동아리 활동할 시간도 없고 수업도 제대로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알바에 전전긍긍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불공정, 거기서부터 사회적 허탈감, 박탈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20, 30대의 지지를 못 받은 것은 어떤 뭐 조국 장관의 문제나 어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이 있다 거기에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와 50대를 같이 봐야 돼.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들이 왜 이런 부모 세대들은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그렇죠? 87항쟁의 주역들이 왜 돌아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87항쟁의 어떤 민주화 세대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투표는 민주당에게 하죠. 근데 평소의 말은 불만이 섞여서 자식들과 현실이니까 경제적 고난은 현실이니까 자식 내 부모가 돈이 없는 게 뻔히야 애들이 눈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부모한테 나 해외 유학 보내달라는 얘기 못하고 나 등록금 얼마 줘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알바를 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의 좀 접근 방식을 자꾸 청년 하니까 난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청년 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20대와 50대가 공존하고 30대와 60대가 공존하는 거예요. 30대의 어떤 세대의 부모들은 60대, 70대거든요. 40대 청년은 70대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대와 50대의 정책, 30대와 60대의 정책, 40대와 70대 장년의 정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대들, 50대들이 가장 느끼는 거 뭐예요? 노부모를 모시는 거에 치매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20대, 30대만에 콕 집어서 그들이 우리를 이탈했다 자꾸 얘기하면요. 나머지 세대들이 반발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20대와 50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왜? 가족이잖아.
20대만 힘드나? 50대도 힘들거든. 20대와 50대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고, 30대 이제 사회를 진출하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될 나이, 또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자기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이미 은퇴를 했을 경우에 내 자식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자식들 한두 명이 있고, 그러면 70대 노부모에 대한 어떤 또 그러니까 나이마다 여러분들 고민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과 그 60대 50대 그 장년층들의 나이가 고령화됨으로써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노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필요하지. 딱 집어서 20대 30대의 정책, 40대 50대의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다. 그쵸? 20대와 50대의 정책을 같이 펼치면요, 세대 간의 갈등은 없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50대들이 20대의 일자리를 주워 먹는다 라고 하면서 조중동의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장년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니까 20대들이 50대들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겠다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정 20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50대와 20대의 정책을 같이 펼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20대, 30대는 부모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고,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20대 따로, 30대 때로 무슨 맞춤형 설계?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이 부추기게 되고 공동체 사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과거에 엊그저께 전용 박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노인 암살단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나온다. 요즘 젊은 어떤 외국에서는 노인 암살단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노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내는 세금이 노인들에게 다 쓰이고, 그쵸? 일도 안 하고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고, 노인들 경시현상이 벌어진다. 그쵸? 노인들 경시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그 노인들을 그만큼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활동을 안 한다 그래갖고 이 사회에 필요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 일부가 노인 암살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노인에 대한 폄하와 경시가 일어나면요, 지금 현재의 노인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우리 대한민국 유교국가잖아요. 노인 공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노인 공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아요. 아직도 길거리 가다가 20대가 나이 먹은 어른에게 싸가지 없이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노인을 경시하는 20대는요, 본인들이 노인이 됐을 때 당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20대들이 노인에 대한 경시하는 풍조를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요, 자기네들이 노인 됐을 때 진짜 암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시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들 20대 때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밑에 세대들은 더하면 더했지, 본인들이 60대, 70대에 달했을 때 가장 무시당할 사람들이 지금의 20대, 30대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래서 20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20대와 50대의 정책, 30대와 60대의 정책, 40대와 70대의 정책, 40대의 가장 큰 고민은 내 부모가 이제는 70대, 80대가 돼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자식도 커가고 있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부모마저 힘들면 그것이 가장 그 집안에 힘든 그 상황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으로 가정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냐. 20대, 50대의 가장 고민은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시대고 대학 등록금이나 취업에 가장 갈등이 있으면 20대, 50대들에게 특혜를 줘야죠. 50대 부모와 20대 자녀를 갖춘 가정은
대학 등록금 국가가 반을 대주든가, 어?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취하고, 30대, 60대에는 내 자식이, 나는 60대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 내 자식이 변변한 직장 없이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60대와 30대를 가장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국가 뭐 집 그게 그래서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거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면 부모가 생각했을 때 내가 눈 감아도 내 자식 그래도 취업하고 결혼하는 모습은 좀 대부분 부모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이라 그래서 나는 청년 20, 30대에 의해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졌다라고 맨날 청년 얘기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세대가 힘들어요. 모든 세대가 힘든 시기일 때는 20대, 50대, 30대, 60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세대 간의 위화감이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하다가 좀 방향이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정세균 이건 단일화 얘기하다가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길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윤석열 최재형 대권 도전 자체가 코미디다. 이게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윤석열 최재형 얘네들이 대권 후보로 사실상 그들이 뜬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조중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받을 거는 인정해야죠.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저항했다는 것은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윤석열이 마치 정의로운 검찰을 포장해 준 것도 조중동이고요. 이런 윤석열이가 사실상 여러분 보시면 고위공직자죠. 검찰총장 장관급이죠. 대우를 사실상 장관은 아니죠. 한 부처에 장관이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죠. 법무부의 외청이, 법무부가 제일 웃긴 거죠.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으로 대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찰청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저렇게 언론에서 포장을 해준 거죠. 사실상 정치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통령제의 국가들은요,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내각이 어떤 청와대 비서실부터 해서 싹 바뀌죠. 왜 바뀔까요? 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입성을 하고 그 내각의 어떤 주무부처의 장관들은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럼 왜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해줬냐? 과거 어떤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검찰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이나 정치적인 하명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는데 안 덮어주면 그 검찰총장은 반드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자. 검찰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우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시작한 거는 87 민주화 이후에 독재정부의 어떤 또다시 그 권력자들이 검찰을 사유화시켜서 자기 권력의 어떤 방패막이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만든 건데,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죠. 이미 우리가 독재정권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화 시대에 사실 한창 올라가 있는데 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제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도 권력기관이지만 똑같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과거 구체제에 독재 권력들이 검찰을 함부로 이용해서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을 냈던 구체제의 유산도 검찰총장의 저는 임기 보장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죠.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언론의 어떤 허울에 본인이 정의로운 어떤 검찰에 포장돼서 지금 대권에 출마했는데,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교직직 교원들은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징계를 받는데, 대놓고 정치 편향적인 감사원장이나 최재형은 더 심한 거죠. 최재형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요,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첫사례, 엄청난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정무, 직무 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원장이 대권을 이유로 사퇴한다? 그럼 여태까지 감사원장이 정무적, 직무적 감찰을 한 것은 다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죠. 저는 최재형은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는 최재형은, 저는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합니다. 왜 그랬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한쪽에 편향되지 말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한다고 말은 아꼈죠. 감사원장 나가자마자 자기 국민의힘 들어가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아, 원전 수사는 정치적인 감사였구나. 앞뒤가 지네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원장이라는 자가 문재인 정부의 원전, 그럼 어때? 대통령의 정책이거든요. 대통령의 정책을 정치적인 감사를 했다고밖에 안 되죠. 그것도 감사원장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스스로가 사퇴해갖고 국민의힘에 쏙 들어갔고 대권 후보로 들어온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본선 링에 올라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거야. 난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면서 오늘 감사원장을 사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윤석열이가 국회에 나와서 그랬죠. 검찰총장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저는 제가 그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윤석열이나 최재형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숙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는 대통령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내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한대요. 정말 이 진짜 최재형이는 여러분들, 얘는 윤석열보다 더 노골적일 거예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요, 최재형이는 7월 10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예요. 그래서 7월, 왜 그러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7월 12일이에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일이 7월 12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정희는 7월 12일 이후에 바로 국민의당에 입당할 거예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 3월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거의 3개월 동안 간보기 정치를 하다가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어떤 그 지지율도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14방이랑 좀 다르게 최재형이는 빠르게 국민의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윤 총장이 사퇴 후 3개월 넘도록 자맹을 하면서 오히려 저쪽에서 자기네 편 안에서 공격을 당한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빨리 밝힐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이 하는 분위기고, 진짜 이 감사원장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은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았죠. 최정희가 5.5% 나온다는 건요, 주변에 최정희 누군지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보면 여론조작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최정희 누군지 물어보세요. 정치에 이 사람은 절대 5.5%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최재형이가 무슨 감사원장이, 이거는 그냥 저들이 파이가 없으니까 파이 키우는 거고,
저는 저번에도 정치 분석을 했지만 최재형의 등판은 윤석열의 결단을 압박하는 카드다. 응?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최재형이를 띄워서 다만 3%에서 5%만 나와도 쟤네는 지금 최재형 윤석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죠? 또다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예요. 전혀 변화가 없죠. 또다시 지난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3명이 남아요. 윤석열 최재형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윤석열 최재형으로 떠나서 뭔가 변화가 있는 정당,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아직도 홍준표가 대권 후보고 유승민이 대권 후보고 안철수가 대권 후보인 거예요. 저 정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그 무엇도 발전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명만 계속 바꿔가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고 기독교 세력들에게 도움을 받아갖고 문재인 정부의 비토를 엄청난 메시지 공격과 여론 조작으로 제가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뭐 X파일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최재형이 뛰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을 거예요. 제가 보면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자마자 13.8%가 나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결국 홍준표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윤석열은 홍준표에 먹히게 돼 있고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윤석열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당으로 끌어들여 갖고 정치 초짜인 윤석열 갖고, 왜냐면 도박할 정당이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검찰주의자라는 건 확실하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건 알지만 저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을 날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게 배신당했듯이 지네들도 언제든지 윤석열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불확실한 윤석열에게 배팅을 하는 것보단 결국은 윤석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저는 윤석열을 킹메이커로 쓸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대선을 자진 사퇴할 때 윤석열에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아쉬움을 펼칠 때 홍준표나 유승민이 윤석열의 손을 잡고 저는 그 스토리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윤석열은 대선을 완주할 만한 능력도, 대선을 완주할 만한 조직력도 없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외부 세력들이지 TK나 PK에서 전폭적으로 윤석열을 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기자회견을 하죠. 여러분들 내일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이 사고가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가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하겠죠. 여태까지 윤석열이의 언론 플레이는요, 윤석열은 검찰주의자고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상대하는 기자들은 누구죠? 내일 여러분들에게 예언할게요. 윤석열은 내일 말 실수해갖고 분명히 사고 하나 칩니다. 어떤 거냐? 윤석열이 여태까지 언론 플레이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을 이용하고 뭐 이래갖고 언론 플레이 뭐 했다. 윤석열이 여태까지 상대했던 검찰들은요, 법조 출입 기자들이에요. 법조 출입 기자. 법조 출입 기자들은 거의 검찰 편이에요. 좀 생각해보세요.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찰이 흘려주는 피의 사실을 가지고 본인들이 단독으로 하면서 검찰과 기자들의 사이가 최고점으로 좋은 사이였어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법조 출입 기자들을 상대하지 무슨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사유 기자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윤석열은 기자들 자기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또 나름 정치부 기자들과 사회부 기자들은요, 법조 출입 기자들 같이 검찰 편에 서서 질문하진 않아요. 모든 기자들이 정의롭다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한두 명은 윤석열을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을 하게 돼요. 정치부 사회부 기자와 법조 출입 기자는 완전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법조 출입 기자들의 틀에 벗어나서 윤석열이 진짜 이제는 왜 그러냐,
과거에 검찰총장일 때는 법조 출입기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이 된 거예요.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에게 검찰총장이라는 전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14방 거기에 윤석열 후보 이제 제대로 된 내일 대권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윤석열은 정치인이고 그가 만나는 기자들은 기존의 기자들과 다르게 정치부 기자들과 사회부 기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일 아마 저는 아무리 그 내일 뭐 코로나라고 해갖고 여러 정치부 기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나름 거기서 걸러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우호적이지 않을 위험한 질문들이 나올 것들은 걸러낸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 X파일 어떻게 생각하냐, 응? 진짜 조국 수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진짜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냐 검사냐, 응? 저는 그런 질문들이 과연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이냐 아니나 다를까 검찰 출입기자들이나 법조 출입기자들이나 정치부 기자들이나 사회부 기자나 역시 기레기는 기레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건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는 왜 내일 질문에서 그나마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X파일을 터뜨린 거는 민주주의장의 기자들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장 기자들이라고 해봐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부 사회부에서 윤석열 X파일을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최재형은 여러분들 뭐 윤석열의 대안이다? 최재형은 대안이 될 깜도 안 되고 그냥 부끄러운 그냥 태극기 부대의 사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의 그냥 엘리트 정치인이에요. 판사 출신에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정권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에 어떻게 보면 늘 등에 칼 꽂고 나가는 저는 적어도 배신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위공직을 준 만큼 본인의 임무를 다해야지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 하면서 대권에 직행한다 코미디죠. 코미디. 예? 저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다음 정권이 나오면 아, 왜 우리 사람이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야 되나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아니란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민주 진보 진영에 우리만 정의로우면 저쪽에게도 좋은 자리를 주면 저쪽도 잘해줄 거 아니냐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 진영은 늘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는 열린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죠. 정권을 잡았을 때 5년 동안 정치 철학이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5년 동안 열심히 개혁을 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물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인사 탕평 인사를 한다 그래갖고 막연한 기대를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인사는 탕평이었다 그 소리보다는 정권이라는 거는요 5년 동안의 성적표로 5년 이후에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전 앞으로 민주진영도 좀 독해지자 철저하게 우리 사람 쓰고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 주요 보직에 앉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만 5년 후에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재창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정권의 인사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이 심판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재밌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뭐 윤석열 나온다 그러는데 과연 3개월간 자행한 윤석열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는 계기로 삼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님 결국은 검찰에 어떻게 기소했냐를 자세히 여러분들 따져보시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근데 대놓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8월 달에 조국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의 의혹을 막 청문회 때 얘기를 합니다.
9월 3일 집중하세요. 9월 3일. 왜 제가 9월 3일을 얘기하냐? 9월 6일 날 조국 장관님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죠? 9월 6일 날 조국 장관님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8월 달에 조국 장관님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죠. 응? 9월 3일 날 인사, 그러니까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밤, 그날 밤에 정경심 교수님을 검찰이 소환도 없이 기소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경심 교수님이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합니다. 9월 3일로 돌아갈게요. 9월 3일이 무슨 일이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해요. 검찰이 정경심, 제가 이런 좀 적으면서 해줄게요, 여러분.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해요. 이상하죠? 좀 여러분들, 제가 좀 9월 3일,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요 화면을 갖고 올게요. 여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이씨 왜 이렇게 커. 9월 3일 정경심 교수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해요. 그쵸? 연구실이라 그랬어. 9월 6일 날 조국 장관님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9월 6일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장관님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쵸? 그때 검찰이, 잘 들어보시면, 그때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을 소환하지 않고 9월 6일날 저녁에 인사청문회 밤 12시에 9시 정도에 9월 6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을 전격 기소합니다. 기소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그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봐야 돼. 그때 기소 내용이 종이로 조작했다 그래. 그렇죠? 그때는 정경심 교수님의 파일이래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오려서 뭐 종이로 붙였다 뭐 스캔했다 막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이때는 파일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파일로 기소한 게 아니라 종이로 사진을 찍어서 복사했다 그래요. 그걸로 기소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검찰은 9월 6일 날까지 동양대 강사실에 PC1이라고 불리는 그 강사실에 직인 파일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겠죠. 그치? 검찰은 그 이후에 강사실에서 PC를 갖고 왔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쵸? 검찰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정경심 교수님과 무슨 그 동양대 PC에서 파일을 복사해 모르고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6일날 전격적으로 소환 없이 한 거는 PC에서 동양대 파일이 발견 안 된 거야. 어? 파일이 안 발견된 거야. 근데 잘 봐요. 이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가 중요한 거야. 제가 얘기, 이제 요거 치우고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쓰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9월 6일까지는 검찰은 강사실에 최성의 파일이 있다는 걸 몰라서 사진으로 뭐 하면서 기소를 해요. 근데 9월 7일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SBS에서 보도가 나와요. SBS에서
동양대 PC 강사실 PC에서 압수품 중에 파일이 나왔다 그래요. 9월 6일 밤까지 검찰은 강사실 PC에 동양대 죽임 파일이 있다는 건 몰라. 근데 9월 7일 저녁에 SBS에서 그 PC에 파일이 있다 얘기가 나와. 그쵸? 그러면 9월 6일 밤까지 검찰은 그 PC 안에 연구실을 압수, 엉뚱한 데를 압수수색한 건데, 동양대 강사실을 PC 안에 최성의 죽임 파일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그 밤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9월 6일 밤 사이에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동양대 PC, 강사실 PC에 파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건 내 유추를 할게요. 동양대 PC에 파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있겠죠. 아니, 잘 생각해봐. 검찰도 몰랐어. 검찰은 모르니까 엉뚱한 연구실을 뒤졌거든. 근데 그래서 모르니까 공소장에 사진으로 했다는 엉뚱한 기소를 했어. 근데 갑자기 9월 7일날 SBS에서 먼저 보도가 나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유출을 하냐면, 정경심 교수가,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가 과거 2013년 그 제가 옛날에 이삿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2013년에 재발급을 신청한 거예요. 응? 재발급을 신청한 거야. 그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동양대 조교, 동양대에다가 전화를 하잖아. 나 우리 딸, 그 표창장일 없어졌다. 그래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알겠다. 재발급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누구냐면 조승연이라는 자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될 거예요. 잠깐 메모해 놓은 게, 그 당시에 조승연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조승연이라는 자는 누구냐, 이건 법정에서 나온 거예요. 조승연 씨 이메일이,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한테 이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표창장 재발급 받는 법, 그리고 파일 만드는 법이라는 거를 메일로 보내요. 처음에 뭐 사진을 뭐 스캔한다, 복사한다, 뭐 그러면 무슨 증, 이걸 뭘, 조승현이라는 자가 정경심 교수님에게 직인 파일 만드는 법이라는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정경심 교수님은 여태까지 파일 만들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파일을 만들 줄 모르니까 자기 딸의 표창장을 재발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메일로 답변이 온 게, 그쵸? 법정에서도 나왔어요. 응? 직일 파일을 만드는 법. 이걸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 9월 6일까지는 검찰은 강사실 PC에 직인 파일이 있다는 걸 몰랐고,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하니까, 그러면 SBS에서는 어떻게 단독 보도를 했냐? 제가 유추하면, 종이가 한 장 없어졌다. 분석한 거. 제가 유추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가 동양대 직원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동양대 직원이야. 근데 와이프도 동양대 직원이고, 이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바로 최성애의 최측근이에요. 최성애의 최측근이고 최성애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최성애의 비서실장. 당연히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니까, 파일도 없이 기소를 하니까
이 조승연이라는 최성의 최측근이 자기가 정경심 교수에게 재발급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강사 휴게실에 동양대 직인 파일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죠. 제가 좀 설명을 잘 오락가락 하는데 강사 휴게실에 PC에 직인 파일이 있다고 생각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조승현이라는 사람. 그래서 조승현은 제 유추예요. 조승현은 최성애에게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성애 총장에게 밤에 보고를 하면 보고를 했다고 저는 유추를 하고 메일도 그 전에 보냈지만 그래서 이제 최성애가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직인 파일을 위조했다가 저는 이게 더 검사의 기소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성애는 당연히 이 사실을 그 당시에 김도읍이나 최교일이나 이 사람들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 있게 정경심 그리고 조국을 뭐 기소한다 이런 소리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검찰은 몰랐기 때문에 파일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사진으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희한하게 청문회 여러분들 그때 분위기를 잘 생각해봐. 그 당시에 여상규나 김도읍이나 쟤네들이 와이프가 구속돼도 장관직을 수행할 겁니까? 막 그래요. 지금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은 뭔가 자기네들이 쥐고 있는 것 같이 되게 자신감 있게 그때 분위기가 조국 장관님을 막 몰아붙여요. 근데 검찰은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님이 사퇴를 시키려는데 사퇴를 안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인 김도읍이나 최교율을 통해서 이 파일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유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맞아요. 그래서 언론과 이미 검찰에 알렸는데 SBS가 먼저 보도를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9월 10일 날 검찰이 2차 압수수색을 가요. 압수수색이 아니라 9월 3일 날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소를 했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못해요. 공소장이 나간 다음에는 추가 증거를 낼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미 검찰은 이래 이래 이래서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다 라고 하면서 공소장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기소 공소장을 썼기 때문에 추가로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9월 10일 날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처음에는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어. 몰랐을 때는 연구실을 갔는데 지금 동양대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냥 받으러 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사 휴게실 PC에 파일이 있다는 걸 알고 간 거야. 그전까지 몰랐잖아. 그쵸? 생각해봐요. 어떻게 알았냐고. 9월 3일 압수수색 할 때까지만 해도 엉뚱한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9월 6일 전격적으로 기소위하고 9월 7일날 SBS 보도가 나온 다음에 SBS는 강사 휴게실에 PC 안에 파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고 9월 10일날 검찰은 연구실도 아닌 동양대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 강사실 가갖고 이미 제출 방식으로 받아낸 거죠. 그쵸? 그러면 9월 7일날 최성애의 낮에 동선을 잘 봐야 돼요. SBS 보도가 저녁에 나와요. 강사 휴게실에서 동양대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최성애가 낮에 무슨 짓을 하냐면 법정에서도 검찰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경욱 교수 그 당시에 증언에 파일 상장 부산 의전원 사본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신병철 기자랑 저랑 지금 파는 게 최성애의 녹취록 중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윤 총장을 만났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9월 7일 날 출근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9월 7일 날 윤석열이가 검찰에 출근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과 최성희가 9월 7일밖에 없어요, 만날 시간이. 9월 7일밖에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진짜 생각해보세요. 9월 6일까지는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9월 6일까지만 해도 전격 정경심 교수님의 공소장 안에는 파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유치학원대 조승현이라는 최성희의 비서실장 와이프도 근무를 하고 최성희에 보고를 하고 최성희는 동양대 파일이 강사실 휴게실에 있고 정경심 교수가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건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SBS 국민의힘에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검찰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검사들이 있었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법정 증언을 좀 보면요. 동양대 직원들이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다 나와서 네가 직인 파일 복사해줬냐?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승현 씨랑 또 한 명의 조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두 명만. 조승현이라는 동양대 직원은 법정에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위증죄를 피하기 위함이죠. 나머지는 자기는 안 했다라고 딱딱 얘기를 했고 이 사람과 한 명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잠깐만. 어씨, 내 자료가 하나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여러분들 아마 듣고는 좀 난해할 것 같은데 좀 난해해서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핵심은 9월 6일까지 검찰은 조국 장관님 청문회 당시까지만 해도 강사 휴게실 PC에 파일이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월 7일 저녁에 9월 7일 낮에 윤석열을 만난 정황이 가장 유력하고 최성희가 윤석열을 만난 이후에 SBS 보도가 밤에 터지고 검찰은 3일 후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강사 휴게실에 있다는 걸 알고 갔다는 거죠. 이해가 가요? 그때까지 6일까지는 몰랐던 인간들이 9월 10일 임의 제출을 받으러 가는 날은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알고. 어? 그러면 누가 알려줬냐? 검찰은 몰라서 기소장에도 기소 내용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알고 검찰은 SBS가 보도가 나오고 어떻게 알고 제출을 받으러 갔냐? 응? 그래서 지금 뭘 9월 7일 날 최성의 관용차에 이동. 그쵸? 이거는 교육부에서 자료를 주면 최성애가 9월 7일 날 관용차를 어디 썼나 일지를 찾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행적 그러면 윤석열과 최성애가 9월 7일 낮에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이 최성애가 직인 파일 강사 휴게실에 있다 라고 알려준 것이고 SBS 보도가 저녁 때 나간 것이고 말도 안 되잖아. 어? 9월 10일 날 강사 PC를 임의 제출 받았는데 안 그래요? 검찰은 9월 10일 날 강사 휴게실에 PC를 확보를 하는데 SBS는 9월 7일 날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00% 최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저기 누구죠? 최성의 증언 보면 윤석열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디서 만났냐 그거를 분명히
서초동 인근 아닐까. 저희가 그거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풀면, 응? 그거만 정말 우리가 찾아서 풀 수만 있다 그러면, 아이씨, 어디 갔지?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타임라인. 여러분들, 제가 타임라인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두 장밖에 없어요. 세 장, 결정적인 세 장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렵지? 응?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님이 파일 같은 거 못 만들고, 아예, 워드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른다는 거는, 그, 조승현이라는 애가, 정경심 교수님이, 그니까, 2013년은,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조국 장관님의 따님이 이사 가다가 상자 6개를 잊어버렸다. 상자 6개를 잊어버렸는데 거기 안에 표창장이 있었다. 그래서 재발급을 받은 것이다. 그쵸? 그래서 재발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이 동양대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파일 어떻게 뭐지? 표창장 재발급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얘기하니까 그냥 교수님이 발급하면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설득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직원이 제가 발급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교수님이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 학과장이니까. 그래서 파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거지. 총장 직인 파일 만드는 법. 그래서 그 메일 매뉴얼을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안 다뤄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9월 8일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이병윤 이라는 자를 15시 30분에 서부냉면에서 만나요. 최성희가. 이거는 풍계에 있는 거야. 지방에. 그래서 시간이 낮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검찰이 9월 9일부터 5일부터 7일까지 한번 왔다가 갔다 왔다 하고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상주를 하고 10일날 이미 제출을 받아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 이게 SBS와 KBS에게 흘려요. 그래서 KBS 그 당시만 해도 논란이 됐던 언론사였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내 잘못이야. 다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9월 6일까지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동양대 PC 강사실에 PC 파일이 있는 걸 알지도 못했던 검찰이 그날 저녁 이후에 완전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 그래서 9월 7일, 그러니까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6일 밤부터 새벽까지 도대체 최성애와 동양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9월 7일날 최성애는 윤석열과 어디서 만났냐? 그리고 검찰이 9월 7일날 SBS에는 왜 강사 휴게실의 PC에 파일이 있다는 걸 SBS는 어떻게 알았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9월 그 전까지만 해도 연구실 압수수색 하던 놈들이 이거는 분명히 제보를 받고 갔기 때문에 강사 휴게실에서 PC에서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최성애와 윤석열은 분명히 만났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네들이 기소가 어설프니까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강사 휴게실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기소죠.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는 많이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다음에 조금 더 신병철 기자님 모시고 타임라인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신병철 기자님이랑 나랑 이거를 좀 보고 있어서 신병철 기자님 모시고 한번 더 할게. 그쵸?
신병철 기자님 모시고 한번 더 할게. 죄송해요. 아 이거 설명을 내가 이 뭐라고 이거 죄송합니다. 예.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2013년 6월에 표창장이 없어도 전화를 합니다. 어? 그 직원이 전화 받은 게 조승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원은 특정은 할 수는 없어요. 조승현인지 누군지를 확실히 특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승현이라고 유추를 하는 거고, 최성의 수행비서고, 부부가 동양대 직원이고, 법정에서 모든 직원은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직원들은 법정에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조승현과 한 명만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 교수에게 보낸 메일이 있어요. 정 교수님이 먼저 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서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류를 표창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 조승현 씨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랬더니 조승현 씨가 정경심 교수님에게 친절하게 메일이 와요. 그것도 증거로 있어요. 서류를 파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1. 서류를 파일로 만드는 방법. 2. 이게 뭐냐? 그래갖고, 어떻게 오려 붙이고 막 설명을 해줘. 그건 무슨 말이야? 정경심 교수는 자체적으로 동양대 직인 파일을 위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 교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인증을 해준 거야. 서류를 파일로 만드는 방법 하면서 그 메일이 어떻게 보면 증거거든. 나중에 이게 제가 이게 첫 장, 두 장, 세 장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다시 연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